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보다 더욱 작은 세계가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상식과 편견을 아득히 넘어서는 기묘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이러한 작은 세계들이 모이고 얽혀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다양한 현상들로 나타나죠. 에릭 드렉슬러는 이 세계를 나노세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한국재료연구원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된 영상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생각하면 할수록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거나 혹은 순간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움직임으로 에너지를 교환한다는 것. 이러한 것은 이제 너무나 많은 대중강연이나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리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 사람의 직관은 그 수준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와는 분명히 다른 이 나노의 세계를 몇몇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은 상상하고 실험했으며 심지어는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핀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소에 대해 잠시 알아보아야 합니다. 본래 탄소는 주변 탄소들과 네 개의 다리를 통해 견고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지만 자연계에서는 이들이 완벽하게 결합하지 않고 층상을 이루며 결정을 만드는 몇몇 구조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것을 흑연이라고 부릅니다. 검은색을 띠고 있으면서 문지르면 잘 부스러진다는 특성 때문에 과거로부터 흑연은 연필심의 재료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흑연은 전기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흑연의 결합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흑연은 탄소가 주변으로 3개의 공유결합을 가지면서 본래는 다른 하나의 공유결합을 해야 할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며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탄소들이 결합하면서 이들 사이를 돌아다닐 수 있는 방, 즉 오비탈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흑연은 전기 전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죠. 때문에 과학자들은 흑연을 이루는 겹겹이 층들 중 딱 한 층만 덜어내어 이것을 소재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것을 그래핀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해답은 정말 간단한 곳에 있었죠. 연필을 활용해 흑연을 골고루 바른 뒤 이것을 접착력이 있는 스티커를 활용해 계속해서 떼어냄을 통해 아주 간편하게 그래핀을 분리해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래핀을 얻어냈다는 것에만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소위 말하는 무결점, 즉 정말로 깔끔한 한 층의 그래핀을 뽑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연하겠죠. 방법 자체가 너무 러프하고 또 뗐다 붙였다 하는 과정 속에서 표면에 요철이 쉽게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흑연 속 탄소들의 결합을 보기 위해서는 소위 나노세계로의 진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연구를 해낸 연구팀이 있죠.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연구소들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서 연구단장 로드니 루오프가 이끄는 IBS 다차원 탄소제로 연구팀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단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완벽한 단결정의 그래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 강한 결합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구리보다도 100배 이상 전기를 잘 전도함은 물론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열 전도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꿈의 신소재로 부르죠. 그러나 이 소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그래핀의 특성을 저하시키는 고질적인 문제, 그래핀이 겹겹이 쌓이는 적층 문제와 부분적으로 그래핀이 접히는 접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핀은 1320K, 섭씨로는 약 1050도 수준의 고온 환경에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핀의 성장이 완료된 뒤 이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그래핀이 수축하며 접히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 이러한 냉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연구팀은 접힘이 발생하는 온도를 찾아보았습니다.
온도를 서서히 냉각하며 언제 저핑이 발생하는지 나노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자연매경을 통해 직접 관찰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1030K, 섭씨로 약 756도 수준에서 저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연구팀은 여기에서 묘안을 둡니다. 만약 1030K이 넘을 수 없는 마의 벽이라면 그 벽을 피해가면 어떨까? 연구팀은 애초부터 그 온도를 마주치지 않음으로써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1030K 이하의 저온점에서 그래핀을 성장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시는 것과 같이 세계 최초로 무결점 그래핀을 제작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이 무결점 그래핀은 기존의 접힘이나 적층이 발생한 그래핀보다 더 우수한 성능과 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하의 이동 속도는 실리콘 대비 7배나 향상되었죠. 이는 기존의 그래핀의 3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전하의 이동 속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보다 적은 전력으로 더 높은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해당 무결점 그래핀을 활용해 소재의 위치 그리고 방향과는 무관하게 항상 같은 효율을 내는 고성능의 직접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기대했습니다. 국제 유명 학술지 네이처에 해당 연구 논문이 게재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과도 얻어냈죠. 이처럼 나노기술을 잘 활용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묘한 특성을 활용해 우리 세계에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좋은 성질의 소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을 반도체처럼 사용해 또 다른 재미있는 특성을 만들어내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화학연구원의 에너지 소재 연구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열전 소재라는 이름의 소재를 나노기술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특성이 추가된 소재로 만들고자 하는 연구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열전 소재가 뭔가요? 열전 소재는 양단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발전이 되거나 또는 전기를 저희가 인가를 했을 때는 양단에 뜨겁거나 또는 차가운 온도가 형성되는 그런 반도체 소재예요. 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소재? 네, 전기를 생산하거나 혹은 전기를 가지고? 열을 생산하거나, 네. 열을 빼앗아 오는? 네, 쿨링도 되는 네, 그런 소재죠. 냉각이 되는 소재죠. 네. 그렇군요. 열전 소재는 1822년 독일의 물리학자인 토마스 제벡에 의해 처음 알려진 전기로 열을 또는 열을 전기로 조절할 수 있는 회로 소재를 말합니다. 당시에 발견된 제벡 효과에 의해 그 가능성만 만나볼 수 있었으나 열전 소재로 사용할 만한 소스가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채 꽤 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30년 뒤인 1950년대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즉 텔루륨과 비스무스의 결합물이 열을 전기로 변환해주는 아주 좋은 소재로 발견됨으로써 열전 소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었고 최근 2000년대 초에서 2010년도 사이에 이들이 냉각 소재로 활용되면서 정수기 또는 무음 와인 냉장고 등의 쿨링 시스템에 활용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구팀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특성의 열전 소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은 열전 소재라고 하면 모든 소재가 비슷하겠지만 네. 무기 소재들이 있고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무기물로 구성된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네. 크리스탈 같은 네, 크리스탈 같은 거. 결정을 가지고 있는 소재가 되겠고 네. 고분자와 같이 유기 열전 소재가 있고요. 유기 소재, 탄소 소재 그리고 두 개를 섞은 또 하이브리드 소재, 복합 소재라고 해서 네. 그렇게 범주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주로 연구하는 부분은 유기 소재와 탄소 소재를 연구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탄소 소재가 훨씬 더 열전 성능도 좋고 네.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탄소 쪽에 좀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 열전 소재. 기존의 광물이나 화합물의 형태가 아닌 유기물, 즉 탄소를 베이스로 하는 열전 소재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무기 열전 소재가 있고 유기 열전 소재가 있다는 거는 뭔가 용도가 있고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무기랑 유기의 어떤 그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무기 소재는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수준이니까 네, 열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그렇죠. 네, 상온에서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물질이 비스무스 텔루라이드인데 그 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 열전 성능이 매우 좋아요. 그게 네. 이제 말씀해주셨던 그 와인 냉장고 같은 데 쓰이는 거구나. 네, 그렇죠. 그런데 모든 무기 소재는 이제 단점들 중에 하나가 충격이나 어떤 진동에 의해서 많이 깨지거나 이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유행하는 웨어러블 소재나
플렉서블한 이제 전자 부품들이 많은데 네. 그런데 적용하기가 많이 힘든 거죠. 그 무기로는요.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좀 무기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고가의 공정들이나 고온의 공정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유기 열전 소재는 열전 성능은 아직까지 매우 낮지만 네. 그 본질의 특성이 유연하고 프린팅 공정으로 대면적이라든지 저가의 공정으로 쉽게 소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기 소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유동적이고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유기 열전 소재.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촬영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당일 확인할 수 있었던 유기 열전 소재의 기초 물질은 CNT, 즉 탄소 나노 튜브였습니다. 나노 기술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플로란의 일종이죠. 이 CNT 또한 그래핀과 같은 이유로 전기 전도성이 우수합니다. 때문에 열전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기물인 것입니다. 먼저 이 CNT를 곱게 갈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용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기 안에 옥으로 이루어진 분쇄형 돌을 채워놓고 몇 개의 옥을 빼낸 자리에 CNT를 잘 넣어줍니다. 이제 여기에 시클로헥산이라는 용액을 첨가해준 뒤 밀링을 진행하고 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끈적끈적한 검은 젤리처럼 보이는 형태, 즉 시클로헥산과 CNT가 뒤얽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혼합물 슬러리를 열전 소재로 만들고자 하는 형태의 틀을 만들어 잘 담아준 뒤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용기에 넣고 작동시켜 시클로헥산을 전부 날려버리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CNT가 마치 구멍 뚫린 스펀지와 같은 모습이 되면서 유기 열전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오늘 올라가는데요? 네네, 아마. 오! 오! 쭉쭉 올라가네요. 오! 신기하네요. 비록 전위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NT로 만든 폼으로 열전 소재의 특성을 낼 수 있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데 이런 게 어플리케이션 될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인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체 몸의 구조가 다양한 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재 자체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유연성을 가져야 되고 또는 인체가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네. 그 표면적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이야기하는 스트레처빌리티라든지 웨어러빌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 그런 특성들이 이제 요구가 되는데 무기 열전 소재에 비해서 유기 열전 소재가 아직 열전 성능적으로는 위완성의 단계이기 때문에 네. 열전 소재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런 열전 성능을 지수를 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만 네. 공사장 현장에 반전모 같은 경우에 여름에 굉장히 더운데 예. 거기에 5도라든지 3도라든지 이런 쿨링 효과를 줄 수 있는 소재를 만들 수 있으면 네, 그런 쿨링 헬멧이라든지 또는 미용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쿨링 마스크 그런 것들은 인체의 모습에 따라서 굉장히 형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플렉서빌리티도 있어야 되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기 열전 소재가 충분히 사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유기 열전 소재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단순히 그냥 열전 소재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계 정밀성이 굉장히 좋은 스트레처빌리티라든지 이제 플렉서빌리티가 좋은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신축성 전극이라든지 방열 소재 또는 뭐 냉각 소재도 가능할 거고요. 형태에 좀 구애받지 않고 외부 충격이나 뭐 응력에도 전혀 잘 견디고 내구성이 좋은 저희 실생활에 좀 적합한 물품에서부터 적용처를 좀 찾아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존에는 열전 소재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무기 광물로 이루어진 열전 소재를 사용해 전기를 열의 특성으로 바꿀 수 있었다면 이제는 부드럽고 잘 휘어지며 어디든 탈부착이 가능한 유기 열전 소재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열전 효율 등 몇 가지 주요한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지만 말이죠.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나노기술은 무언가를 만드는 소재를 위한 연구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 중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강도죠. 이번에는 이 강도의 특성에 집중한 연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식물로부터 그 아이디어를 얻은 나노셀룰로스 구조를 연구함을 통해 말이죠. 유기 열전 소재를 뒤로하고 과학 쿠키는 식물로부터 얻은 나노세계의 아이디어 나노셀룰로스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인천에 소재한 인하대학교 미래복합체 창의연구단에 방문해 관련 연구에 대한 내용을 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셀룰로스라는 말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나노셀룰로스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셀룰로스는 이제 식물의 이제 주 성분이죠. 나무의 주 성분이 거의 한 45% 50% 가까이가 셀룰로스예요. 그다음에 이제 헤미셀룰로스하고 리그닌이 나머지 부분 한 45%. 나무를 이루는 세 가지 주성분, 헤미셀룰로스와 리그닌, 셀룰로스. 이들 중 오늘 우리는 셀룰로스에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셀룰로스는 상당히 그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강한 질긴 그런 특성이 있고. 아, 그렇죠. 질기군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투명한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어, 투과를 하는군요. 셀룰로스가 예, 예. 빛을. 그렇죠. 나무를 보면 투명하진 않잖아요. 예, 나무는 이렇게 좀 갈색 또는 고동색 네. 색깔이 나죠. 그거는 이제 셀룰로스 때문에 그런 색깔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예. 리그닌 예, 성분 리그닌. 때문에 예, 아, 그런 색깔이 그렇군요. 납니다. 예. 나무가 보면 이 셀룰로스는 주로 이제 섬유질로 되어 있고 리그닌은 주로 이제 고분자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자 복합제 셀룰로스와 리그닌 섞인 그런 이제 복합제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그래서 아. 높은 나무는 뭐 한 12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연 고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아파트를 하더라도 한 40~50층 되려면 높게 올라가서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콘크리트로 해서 또는 철골로 해서 올라가는데 나무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는 상당히 신비로운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게 바로 셀룰로스, 강한 셀룰로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죠. 나무의 강인하고도 견고한 특성. 이것이 바로 나무를 이루는 세포벽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리그닌의 특성 때문이라고 교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나무 속 나노 기술, 즉 나노셀룰로스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노셀룰로스라는 것은 그 셀룰로스 중에서 네. 크기가 나노 사이즈, 작은 거는 한 뭐 수나노부터 큰 거는 뭐 한 몇백 나노 정도까지 셀룰로스 크기가 이렇게 자연에서 추출하다 보면은 네. 나오는 것도 있으면 그걸 우리가 나노셀룰로스가 부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셀룰로스들이 자연적으로 나노 사이즈인 거네요. 추출하다 보면. 그렇죠. 예,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냥 예. 구조 자체가 나노이니까 이걸 우리가 예. 나노셀룰로스라고 예. 부르는 거고 이걸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나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나노셀룰로스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교수님의 랩실을 리뷰하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은 셀룰로스의 원재료. 즉, 펄프에서 추출한 셀룰로스들이었습니다. 카드 형태의 다양한 펄프들을 보면서 셀룰로스의 재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추출되면 보시는 것처럼 약간 현탁한 느낌의 셀룰로스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액체 또는 젤리처럼 생긴 이 셀룰로스가 강하고 견고한 특성으로 배열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이어 나노셀룰로스와 리그닌의 복합제로 만들어진 잠자리의 날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 로봇의 외장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것은 나노셀룰로스로 만들어진 헤드셋입니다. 셀룰로스에 전기가 가해졌을 때 떨린다는 특성을 스피커로 활용한 예인데요.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 들리네요. 오, 신기하네요. 이게 이 안에 이제 셀룰로스가 이제 전기를 받아서 흔들리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 이어 나노셀룰로스로 만들어진 종이 트랜지스터와 나노셀룰로스를 길게 배열해서 추출한 셀룰로스 섬유, 소수성의 특성을 띠는 방수 소재 등 다양한 응용 연구 사례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랩실을 둘러보던 도중 문득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체 어떤 계기로 나무 속의 나노셀룰로스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관련 나노 기술을 어쩌다가 연구하게 되셨던 걸까요? 이에 관해서도 여쭤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종이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종이의 종이. 성분이 그 우드 펄프, 예. 목재 그 펄프거든요. 펄프의 주성분이 셀룰로스죠. 그래서 네. 복사기의 종이가 보면 가끔 잼이 걸리잖아요. 들어오면 말려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예, 벌어지거든요. 맞아요. 종이에다 전기를 가면 어떤 그 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종이 전기가 하는 그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종이를 잘라가면서 해봤는데 한쪽을 휘는 것보다 떨리는 현상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아, 떨려요? 네. 그래서 종이가 왜 떨릴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됐죠. 여러 이제 교수님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정확한 아주 신통한 그런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이를 좀 쳐다보게 됐고 특히 종이에서도 셀룰로스 성분이 많은 종이 에서 그런 특성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고 네. 셀룰로스 그래서 이제 처음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이 나노셀룰로스로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소재로서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나노셀룰로스는 상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특성들이 아주 좋은 특성들이 많습니다. 기계적으로 강하고 가볍고 광학적으로도 이제 투명하고요. 자연계 추출액은 친환경적이잖아요. 아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값도 아무래도 다른 거보다 쌉니다. 싸군요. 예, 예, 예. 나무 펄프 자체가 엄청 싸거든요. 소재라고 하는 게 사실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셀룰로스는 우리가 쉽게 그걸 이렇게 변형을 할 수도 있어요. 오.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거를 소프트 로봇 움직이는 뭐 잠자리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모방한 로봇 종이로 만든 스피커. 오. 일종의 바이오 센서 네. 이런 것들 이제 응용을 하게 됐고 최근에는 이걸 이제 구조 복합제 친환경 구조 복합제를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나노셀룰로스를 응용 및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이야기를 듣던 중 상당히 놀랍고 흥미로운 사례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 탐사에 활용될 가능성, 즉 차세대 우주 소재로서 이 나노셀룰로스가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되게 우주 소재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고분자들 쓰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태양풍, 솔라 세일링 할 때 그 아주 얇은 막이 필요한데 그 경우에도 이제 그 고분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 고분자 막은 가벼워야 되고 아주 강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우주에서 솔라 세일링 할 때 그 태양풍에 의해서 잘 밀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셀룰로스가 그러한 데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우주 소재로서. 예, 저희가 한번 이제 그 제안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재료가 강하고 그다음에 가볍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우주 정거장에 보내가지고 그걸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예. ISS에 보낸 적이 있어요. 예예. 와, 멋지네요. 예. 이제 그건 이제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예. 우주소에서 쓸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한번 보냈죠. 그렇군요. 예. 저는 이제 연구를 호기심으로 네.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호기심보다도 실용화 어디 실제 쓸 수가 있는지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친환경 고강도 구조복합제입니다. 자동차의 구조에 쓸 수도 있고요. 항공기 예. 구조에 보면 이제 복합제들이 많이 지금 채택이 되고 있거든요. 경량화학에서는 여러 가지 뭐 다른 경량 금속소재도 쓸 수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복합제입니다. 친환경적인 복합제가 지금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 자동차를 쓰고 나서 폐기했을 때 산업 폐기물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셀룰로스로 만든 구조복합제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장재에도 식품 포장뿐만 아니라 포장재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플라스틱 컵도 그렇고 예. 식품의 용기들도 그렇고 플라스틱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저는 그런 친환경 포장재, 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비닐도 있고 있는데 필름도 있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나노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탄소 나노 구조인 플로렌, 그리고 그래핀. 그러나 이들 말고도 우리의 자연 속에는 나노기술이 이곳저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들 예시들이 우리의 자연 속에 숨어 있는 나노기술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은 꾸준히 우리의 주변을 모색하면서 좀 더 다양한 그리고 좀 더 색다른 연구들을 이행해 왔습니다. 때로는 자연으로부터 배웠으며 또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소재를 만들기도 했죠. 마치 카멜레온과 같이 주변 환경을 닮은 색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필름 속의 비밀도, 또 인간의 뇌를 모방한 뉴로모픽에도 이 나노 기술을 들여다볼 수 있죠. 이번 과학 후기 나노 다큐멘터리는 이 두 가지의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